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꼴통 할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저는 오늘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 9월 9일. 아, 또 김해공항 또 왔습니다. 오늘 그 중국 의회 인간들이 7시 30분에 도착한다라는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무작정 가는 중입니다. 자, 국제선 1층, 그 앞전에 출국하는 거는 제가 못 잡았는데 오늘도 잡을 확률이 모르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올지, 또 정확한 시간도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거든요. 자, 7시 반 도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제선 도착 7시 반. 어이, 없는데? 아씨. 19시 45분 사포로 인천. 아, 맞네. 7시 반 인천에서 오는 거 맞습니다. 대한항공. 아마 인천에서 갈 때는 싱가포르로 바로 갔고, 대만에서 오니까 인천으로 갔고, 그래서 아마 올 겁니다. 예, 7시 반 확실하네요. 아마 맞을 것 같아요.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은폐해가지고 최대한 저 안 들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도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33분.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. 인천 아직도 지연이란 글도 안 뜨고 도착도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인천 7시 30분 도착인데 지금 7시 44분 도착. 예, 방금 도착 떴습니다.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직 안 나오고 뭐 화물 찾고 뭐 이런 거 하고 또 하고 있겠죠. 예,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단체로 저 한국 분들인데 국제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? 다 한국 분들인데 지금 국제선 도착지에서 저렇게 내려가 오시는데 또 이제 일부 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아, 우리 저 아닌 것 같은데. 자, 원래 7시 30분 도착인데 44분쯤에 도착했고요. 지금 시간 7시 57분입니다.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최소한 뭐 한 8시 15분 그 정도 돼야 나온답니다. 와, 7시 44분 도착. 지금 8시 17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짜증납니다. 네, 지금 시간이 8시 27분. 지금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방금 인천에서 오신 그 승무원들 스튜디오스입니까? 예, 방금 그분들 탑승했던 나오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아직도 승객들은 일부 안에 계시다고 그럽니다.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 8시 36분. 약 1시간이 넘었고요. 제가 온 지 지금 1시간이 1시간 반을 경과했고, 방금 또 우리 뭐 관계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거의 7대가 동시에 지금 거의 동시에 내렸답니다. 그래가지고 내리는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 있다고, 아직까지 안에 아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일단은 또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막 또 엄청 나오기 시작합니다. 오늘 토요일이 돼서 그러던가 막 계속 나옵니다. 한 안에 뭐 한 7대가 동시에 지금 내렸다 하니까. 자, 지금 7시 그 대한항공 44분 도착한 것, 이게 이제 그 표시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다 수속 밟고 다 나간 거랍니다. 결국은 내가 못 잡았습니다. 여기 원래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. 물어보니까 다 나간 거랍니다.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. 자, 지금도 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아깝네. 어쩌겠습니까? 뭐 가야지. 자, 아쉽지만은 이 열정을 우리 해운대구 의회에 이
전부 다 쏟아 돌아가겠습니다. 아 열받네 진짜. 씨. 했거든 우리 해운대 구 의원님들 우짜겠노. 예. 이 제가 이 열받는 마음을 그 우리 해운대구 의원님들한테 그대로 막 쉐리마 고마 쉐리마 다 퍼부어 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세요. 내가 온다는 정보가 쉐는가 봅니다. 아무래도 데뷔를 했겠죠. 아씨 하여튼 막 또 우리 해운대구 의원님들 뭐 어쩌겠습니까. 또 이 허탈한 마음을 또 열심히 우리 해운대구 의원님들한테 쉐리마 고마 쉐리마 확팍 쉐리마 퍼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짜증나 진짜 짜증나네. 오늘 몇 시간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를 해가지고 어우 열받아. 자 마치겠습니다. 어쩔 수 없죠 뭐. 자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주말 토요일 저녁 되시고 내일도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. 마치러 갈게요. 길을 설리자 머물자 혼을 키우자. 바이바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